안녕하십니까. LOCT 장성근수 유두석입니다. 먼저 제2의 나눔과 배려의 복지 대상 최고 영예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.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속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 LOCT 장성근수는 지난해 나눔과 배려 속에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왔고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효도권 지급이나 토박 낮추기 사업 그리고 안락한 항운후 보금자리인 실버타운 조성 등 실버복지 1번지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 상은 우리 5만 장성 국민 모두에게 주신 소중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